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뵈니 왜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솟아오르는지 여러분 제 마음 제 느낌 아시겠죠? 우리 대구 경북이 없었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가능했을까? 대한민국의 출발점도 대구 경북이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최후의 보루도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대구 경북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저 박용찬의 존경심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좀 무거운 내용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전당대회에서 저 무도한 이재명 세력에 타격을 가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무기력에 빠진 국민의힘을 재건할 미래 비전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제4차 전당대회에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미래보다 과거에 집착하고 있으며 내 자신에 대한 성찰보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마저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를 상호 비방, 진흙탕 싸움, 이전 투구 이렇게 낯뜨거운 용어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게 과연 꼭 이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서로 헐뜯고 싸울 만큼 지금 한가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저 무도한 좌파 세력은 국회라는 공간을 전초기지로 삼아서 검찰과 사법부를 유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공영방송사 장악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저 무도한 시도, 저건 단순한 이재명 구하기도 아니며 단순한 오만과 독주도 아니며 대한민국을 독재 좌파 독재로 장악하려는 거대한 플랜이다. 그리고 저 같은 거대한 플랜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 신발끈을 조여맵시다. 우리는 건국 이래 최대 거악인 이재명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정치적인 운명 공동체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세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물리쳐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저 이재명 일당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 스스로 실력을 키우고 힘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저 네, 감사합니다. 네, 박용찬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